승승장구하시고 배우로서 좀 안정을 찾으실 때쯤 굉장히 큰 시련을 겪으시고 또 안정화되고 네, 뭐 우리 머니 씨도 잘 알지만 뭐 신종플루가 이제 유행해서 장남 우리 석규가 우리 하늘로 갔죠. 7살 때. 7살 때였죠. 예, 이제 그래서 그때 많이 힘들었어요. 사흘 전 감기 증상으로 병원을 찾았던 중견 탤런트 이광기 씨의 아들 7살 석규 군이 어제 숨졌습니다. 정말 그쵸? 다들 너무 놀랐죠. 그 많은 걱정들도 많이 해주셨고 과연 이광기가 저 상황에서 살아날 수 있을까 정말 많은 분들이었는데 그런데 그 굉장히 힘든 시기셨을 텐데 어떻게 또 IT에 가게 되신 거예요? 그때 이제 우리 아이의 그 생명보험금이 들어왔었어요. 통장에 들어왔는데 그걸 쳐다보는데 근데 그거를 쳐다볼 수가 없는 거예요. 그리고 쓸 수가 없는 거예요. 우리 아내는 그 통장만 보면 계속 눈물만 흘리고 그래서 그때 마침 IT에 지진이 났었고 제가 우리 아내한테 여보 우리 석규가 마지막으로 이 보험금이 저 아이들한테 전달해서 마지막으로 세상에 좋은 일하고 간 걸로 하면 어떨까 하니까 우리 아이부터 좋다.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 여정이 고아원을 하나 방문하게 된 거예요. 근데 한 아이가 저쪽 끝에서 보석처럼 눈이 반짝반짝 빛나는 거예요. 그래서 쟤는 뭐지? 딱 가봤더니만 눈이 눈물이 송골송골 맺혀 있는 거예요. 언어는 통하지 않지만 이 아이만 하나만 나하고 교감이 됐구나. 나이가 몇 살이니까? 8살이잖아. 아이고. 그럼 우리 아이랑 똑같잖아. 석규 나이네. 딱 또. 난 그 당시만 해도 나는 과연 내가 살 수 있을까? 과연 우리 가족이 옛날처럼 웃을 수 있을까? 되게 이렇게 비관적이었거든요. 그럴 것 같아요. 근데 이 아이가 막 울먹울먹거리니까 내가 도저히 이 아이를 피할 수가 없어요. 그래서 내가 야, 이리 와라. 내가 안아줄게. 근데 이 아이가 내 품에 탁 안겨서 펑펑 우는 거예요, 내 가슴에. 아저씨 아들도 너랑 똑같아 나이가. 7살 세상을 떠나기에도 혼자 남겨지기에도 참 잔인한 나이. 이 아이를 통해서 우리 아이의 체온이 고스란히 느껴지는 거야. 날 위로하는구나. 이 아이를 통해서. 아유, 그래서 너무 감사하더라고요. 너무 감사해서 그 이후로 한국에 와서 지속적으로 아이들을 해마다 해왔던 거예요. 예. 또 개인적으로도 큰 선물을 또 받으셨잖아요. 그렇죠. 예, 정말 기대치도 않았는데 우리 준서가 태어난 거예요. 석규 동생이 태어나서. 석규 동생. 우리 준서는 그렇게 다 이쁘고 귀엽고 맞아요. 또 어른스러워. 살갑고. 어른스럽고. 지금 석규 형 나이보다 올라갔는데 그렇죠? 우리 석규 7살에 갔잖아. 우리 준서가 7살 때 내가 제일 불안했거든. 근데 우리 준서가 그걸 몸으로 느끼나 봐. 나한테 어느 날 그러더라고. 아빠, 나 이제 8살 됐으니까 걱정하지 마. 딱 그러더라고. 그 걱정을 입 밖으로 낸 적이 없는데? 응.